안녕하세요. 저는 21학년도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합격한 김재영입니다. 우선 저희 전적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학은제로 학사를 취득하고 그리고 학사 편입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혹시 전적대나 이제 학점이 많이 중요하냐 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 발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수학만 하려는 이과생들에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여기는 영어 박람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과생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학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9월 달쯤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수업에 들어갈 텐데 이과 여러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게 돼요. 실제 경쟁은 이제 이과생들끼리 경쟁을 하고 수학, 영어 이렇게 이과생들끼리 같이 하고 문과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출 수업을 듣다 보면은 문과생들이랑 같이 성적표를 비교를 하게 되니까 사실 이게 주눅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 잡아놨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과생이지만 영어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슬럼프가 굉장히 세게 온 케이스여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편입 영어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저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는 이제 하영쌤한테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영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분간은 단어만 외우면서 그 영어의 스트레스를 좀 날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본인 자신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거에 정말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고요. 그래서 좀 힘을 내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제 초반 중에 초반이에요. 3월달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들보다는 앞서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과생분들이 계시다면 초반에는 영어 수학을 기존 5대5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 아니면은 하루에 공부할 목표량에 따라서 영어를 5일을 6, 수학을 4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해도 초반에는 좀 비슷비슷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파이널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과목이 어떤 건가란 자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동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으려면은 지금 8월달까지 열심히 잡아놓은 성적을 마지막까지 유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토픽은 문법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문 논독 중에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이과생들은 비중이 가장 작은 문법을 시간 아깝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런 얘기 듣더라도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문법은 너무 이렇게 비중을 많이 안 둬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문법은 혼자 공부 30분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본인이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내 걸로 소화를 했을 때 그때 30분 이상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30분 이상 하지 말아라는 얘기만 믿고 문법 공부를 정말 안 했는데 나중에 진짜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휘랑 문법이 대부분 시험에서 초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에 멘탈이 좀 흔들리면 이제 시험 전반적인 분위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초반에 좀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문법 열심히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슬럼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슬럼프가 굉장히 세게 왔어요. 근데 저는 초반에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편입을 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공부가 재밌었고 재밌으니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니까 실력이 오르는 게 보여가지고 저한테는 아 나는 슬럼프 안 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은 좀
좀 이제 극복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나는 안 올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능 보았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고 남들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라는 압박감 때문에 이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자신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잘해야 될 시기긴 하지만 하다가 내가 수능포가 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애들 다 이제 지칠 때 본인도 수능포가 올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 가지지 마시고 힘들 때는 뭐 교수님이나 하영쌤, 뭐 조교쌤한테 털어놓으시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도 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1년 무직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여러분들 진짜 모두 원하시는 목표 다 달성하시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